약방이 감초 드림이버에서 감초 8 AP DIV를 이용하여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AP DIV는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과 같은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편집창으로 볼수 있으며 위치 이동이 자유롭고 중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P DIV를 삽입하고 편집할 때는 View, Visual Edit, AP Element Outline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Insert 패널의 레이아웃 패널에서 Standard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Insert Layout Object, AP DIV 메뉴를 선택하거나, Layout 패널에서 Draw AP DIV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만들 위치에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레이어 안쪽을 클릭하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초 8 이미지 폴더에서 01.jpg 이미지를 불러오면 레이어 안으로 이미지가 삽입되고 이미지 크기에 맞춰 레이어의 크기가 확장됩니다. 레이어는 드래그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정확한 조절을 위해서는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AP 엘리먼트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F2를 눌러 오른쪽에 AP 엘리먼트 패널을 나타내고 2.jpg 파일을 불러와서 레이어에 삽입하고 나머지 이미지도 차례로 레이어를 만들어 삽입합니다. 레이어는 처음 만든 레이어가 가장 아래에 위치되고 나중에 만든 레이어가 맨 위로 위치됩니다. AP 엘리먼트 패널에 Z 인덱스 순서대로 AP DIV 1에서 3이 생깁니다.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레이어 1, 2, 3으로 변경합니다. AP 엘리먼트 패널에서 레이어 2를 선택하고 Z 인덱스 값을 4로 변경한 후 작업창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Z 인덱스 값이 클수록 레이어가 위쪽에 배치되겠죠? 다음 감초 9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CSS 스타일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Shift와 F11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에 CSS 스타일 탭이 나타납니다. 책을 참고하여 이 스타일 시트 탭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읽어보시고요.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여 현재 문서에만 CSS 스타일을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New CSS Rule 아이콘을 클릭하고 Selector Type을 Class, Name을 .text1, Define는 This Document Only로 설정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책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하고 CSS 스타일 탭에서 .text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pply를 적용합니다. Properties 패널의 스타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이름.css 형태로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Rule 아이콘을 클릭하고 Define in 항목에서 New Style Sheet 파일로 설정합니다. Save Style Sheet 파일 대화 상자에서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지정한 외부 스타일 시트 탭을 클릭하고 New CSS Rule 아이콘을 클릭한 후 Define in 항목을 This Document Only로 설정합니다.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면 코드 창에 정의된 스타일 시트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주로 스타일 시트를 외부 스타일 시트로 정의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외부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첫 스타일 시트는 앞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스타일 시트 정의 시에는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로 이동하여 정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감초 10, 폼 삽입하기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드림위버에서는 폼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데이터 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검색창, 로그인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감초 10 폴더에서 폼 만들기.html을 불러옵니다. 카페 이름 칸을 클릭하고 폼 탭에서 텍스트 필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하시고 폼 태그를 함께 삽입하면 레이아웃이 틀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Add폼 태그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No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카페 비밀번호 칸에도 폼 탭에서 텍스트 필드 버튼을 클릭한 후 삽입된 텍스트 필드를 클릭하여 캐릭터 위스를 30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표시되는 텍스트의 개수를 지정하고 맥스 캐릭터는 입력된 숫자만큼만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개 여부 칸을 클릭하고 라디오 버튼을 삽입한 후 공개를 입력합니다. 다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비공개를 입력한 후 다음 줄에 임의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영역 지정하고 텍스트의 색상을 샵 99999, 사이즈를 12픽셀로 지정합니다. 계속해서 카테고리 칸에 체크박스 버튼을 클릭하고 여러 개의 체크박스와 텍스트를 삽입해 봅니다. 소개글 칸에 단축키 Shift와 Enter를 눌러 한 줄을 띄운 후 텍스트리아 버튼을 클릭하여 삽입합니다. 이미지 첨부 칸에 파일 필드 버튼을 클릭하여 삽입합니다. 가입 승인 주소 칸에도 텍스트 필드 버튼을 클릭하여 삽입하고 텍스트 필드 옆에 골뱅이를 입력한 후 리스트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삽입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리스트 밸류 버튼을 클릭하고 아이템 라벨 항목의 아래 공간을 클릭합니다. 아이템 라벨에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밸류에 차례로 1, 2, 3, 4를 입력해 주세요. 화면에 naver.com이 먼저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initially selected를 naver.com으로 지정합니다. 테이블 아래에 커서를 두고 버튼을 클릭하여 삽입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밸류 입력 칸에 가입하기라고 입력합니다. 스프리트를 클릭하여 코드 창과 디자인 창을 함께 보도록 하고 왼쪽에 있는 가입하기 버튼을 표의 가운데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HTML 코드 중 라벨 바로 위에 공백 문자 태그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갈 때까지 여러 번 입력해 주세요. 단축키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초 11, HTML 문서의 스타일 시트를 외부 스타일 시트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감초 11 폴더에서 폼 만들기 언더바 완성.html을 불러오고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룰 아이콘을 클릭하여 셀렉터 타입을 클래스, 네임은 .필드, 디파인이는 This Document Only로 설정합니다. 책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타입과 보도 항목을 설정합니다. 방금 만든 CSS를 적용하기 위해 카페 이름 칸에 삽입한 텍스트 필드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클래스를 필드로 선택합니다. 그 밖에 카페 비밀번호, 소개글 등의 텍스트 필드에도 CSS를 적용합니다. 단축키 F11을 눌러 CSS 스타일 시트가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를 외부 스타일 시트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스타일부터 .필드까지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합니다. CSS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내림 버튼을 클릭하여 Move CSS 룰을 클릭합니다. A New Style Sheet로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스타일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CSS 스타일 탭을 보면 스타일 아래에 style.css가 등록되어 있죠? 스프리트로 선택하고 문서 위쪽에 스타일 타입 태그를 삭제하고 단축키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내부 스타일로 적용했던 스타일 시트가 외부로 바뀌더라도 그대로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